트레이북에서 수산 씨가 고생 많았죠. 오자마자 막 분위기 심상치 않고 시작 자체가 병사가 실수했다라기보다는 대대장님을 봤는데 대대장님이 다른 대대장이랑 맞짱 뜨고 있으니 뭐 다른 대대장? 야, 너 거기서 실수한 거다. 잡스랑 연애. 네, 형진 씨 목소리가 안 들려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형진 씨가 잡스러운 연애로의 짧은 여행을 끝내고 설마 예상보다 네. 길게 했어요 네. 사실. 네. 저는 그래도 한 2, 3이닝 정도만 막아주면 훌륭하다라고 네. 했는데 예. 그래도 한 이닝 정도 더 던져줬어요. 네. 네. 그 정도면 120%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갖고 있는 자질에 비해서 네. 네. 120% 이상을 보여줬다. 아, 3이닝 뛰고 어깨 나갔다. 네. 인생 방송하셨어요. 네. 네. 전력 투구하셨다. 네. 네. 이제 쉬셔야죠. 네. 다시 재활에 들어갔으니까요. 네. 화려한 복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 게임 열심히 뛰면 재활을 받아야 되죠. 농담이고 형진 씨가 가족분이 좀 아프셔가지고 그 큰아버지가 좀 아프시다 그래서 네. 지방에 계신가 봐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왜 이 움직일합니까? 아니 이 사유를 솔직하게 방송에 얘기하니까 네. 이 앞에 자질의 120% 그러니까. 했다 했다 이 얘기하면 내 입이 너무 부끄럽고 속상해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이끈님 왜 평소대로 하신 거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오늘따라 유독 뻑큐다 여기 최고야. 그래. 그래. 자 어쨌든 뭐 현진 씨가 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빠지셨고요. 수산 씨가 대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발가 발가. 수산 씨 발가. 불펜 벌써 도나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불펜 가동 시스템에 조금 당황했던 게 형진이 형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 전화 와서 너가 혹시 이렇게 나올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 그날 일정은 되는데. 그거 왜 형이 전화해서 얘기를 장원이 형이 결정해야 되니까 아니 그냥 뭐 내가 체크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좀 요즘 폼이 좋다 그러고 실기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실기 시스템에 개입을 하나 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감독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선발 투수가 내 다음 투수 내가 결정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 이제 준비됐다고 합니다. 진짜 못 돌아오겠네. 진짜 못 돌아오겠어요. 농담이고 제가 그 먼저 수산 씨한테 연락해 보라고 했어요. 현진 씨한테. 이러면 우리 욕한 내가 뭐가 돼? 진짜. 어떡해. 원래대로 하신 거잖아요. 아, 뻑큐. 전반적으로 상황 숙지가 다 안 돼 있구나. 네. 어쨌든 어제 또 그 지방 촬영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자리를 메꿔 주신 우리 수산 씨 감사하고요. 아, 아닙니다. 그 공개 방송 어저께 아싸비 공개 방송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와서 되게 기뻐해 주셨어요. 여성 네. 씨는 또 함께 했으니까 그 현장에. 네.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좋고 비가 어제 아침에 진짜 많이 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아침 일찍 오셔서 제가 가려고 보니까 복도에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선물도 많이 준비해 오시고 해서 아, 좀 감동이었어요. 네. 그 역사 팬분들과 네. 아싸뷰 팬분들이 좀 결이 달라요. 조금 다르던가요? 아, 좀 달라요. 엠전기에게 특이한 거는 다 한 채널 방송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마다 팬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은 분들이 왔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TPO에 따라서 역사 방송에 오셨던 분들은 진짜 딱 그 고리타분의 전체였거든요. 너무 농담이고 성향이 조금 달라. 차분하신 분들. 차분하시고 진짜 약간 학구적인 느낌. 그리고 되게 집중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루한 이야기도 들으실까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뭔가 알아야겠다는 그 마인드가 오히려 있나 보다. 웃기려고 하면 막 싸늘해지는 게 좀 느껴지고 근데 아싸비 팬분들은 좀 가장 좀 뭐라 그럴까 가장 이 평균치? 여러 가지로 맞아 그냥 평범하신 분들 같은 느낌 네. 그런 커플들이 좀 많더라고요. 잘 웃어주시고 하여튼 되게 어제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또 아싸비 공개 방송까지 하고 나니까 아 빨리 또 잡스 공개 방송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또 제일 오래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장 또 찐팬이 많은 예, 코너라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호응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면 우리가 되게 녹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녹화 자체를 공개 방송으로 하는 것보다 뭐 엠크나이트 호프데이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혼자. 네. 아니요? 아니요. 뭐 그건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이 의견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뭐 다 괜찮습니다. 1, 2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돈을 두 배로 받고. 야 좋다 야.
아, 왜 콘텐츠가 두 배인데 땡기자. 네. 애새끼들이 다들 정신. 야, 그런 걸 왜 지들이 정하는지 몰라. 아, 이런 두 배로 받는 아이디어 좋지 않아? 내가 주는 사람이야. 내가 주는 사람이라고. 아, 주는 아니, 사람? 아니 아니 두 배로 받자.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관객들한테. 아, 그들이 아닙니까? 아 그건 나쁘지 않죠. 진짜 빨리 내 출연료를 두 배로 달라는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나 그렇게 알았지. 공개 방송이고 1부 2부 하면 두 배로 달라. 아니 아니 그 관객분들 우리 미워하나 봐. 너무 기분 나빴다. 순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눈빛이 바로 한 1초 만에. 아니 어제 비가 오더라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비 오시면 비 오시면 비 오시면 비님이 오신다. 비가 오면 오시기가 많이 불편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우리가 노쇼 방지를 위해서 만 원만 받았거든요. 네. 대신 오시면은 음료도 드리고 다른 것들도 좀 챙겨드려서 만 원 이상 되돌려 드리는 걸로 해서 만 원만 받았어요. 아 근데 후회가 되더라고. 왜요? 이럴 거면 2만 원 받을 걸. 그럼 올 텐데. 아 오히려 만 원 정도면 비에 포기할 수 있거든. 네. 아 잠깐 아 조심스럽게 3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3만 원 이상으로 또 돌려드리면 되니까. 아,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장 마인드여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리를 빨리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또 잡수도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진이만 잘하면 되지 뭐. 형진이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래서 네. 이제 공개 방송을 좀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아 근데 팩트잖아 이건. 맞아, 맞아. 왜냐면 저희끼리 이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판단이 들어야 공개 방송을 하지. 네. 그게 아닌데 공개 방송하면 그러니까 그 멤버분들끼리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형진이 형은 자리를 잡은 걸로 생각하고 있던데요. 어, 아깝습니다. 진짜. 쉐키. 그러니까 최근 한 2-3주 잡수가 평소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어. 아 왜 왜? 너무 맞춰주려고 하니까 내가. 쉐키. 아 내 심성과 다르게 띄워주려고 하니까 죽겠는 거야. 어.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형진님이 있었으면 이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댓글 안 봤어? 그러니까 그 댓글이 혼자 만들어진 댓글의 반응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남았어요. 악플로 전환되니까 곧 처맞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네. 원래 늘 그래. 새로운 새 식구가 오면 처음엔 다들 아유, 열린 파티죠, 마음으로 파티. 봐주세요. 수산 씨도 가끔가다 한 번씩 잡수 오면 뭐 댓글이 다 칭찬 일색입니다. 맞아요. 근데 수혜 붙고 보세요. 계속 하니까 얼마나 많이 그래. 처맞았어요. 아, 그랬어? 수혜 붙고서? 나는 진짜 여기에서 둥둥 떠다닐 줄 알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구름 위로 다닐 줄 알았어. 아, 그 한 번씩 대타 우리 수산이 뭐야? 막 댓글 야 곽수산 빨리 데리고 와라. 얘 M장 어떡해. 뭐 하냐? 곽수산 폼 미쳤는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야 곽수산이다. 3주 뒤에 이 새끼 뭐냐? 마음 고생 좀 했겠네. 아유. 쉬운 일이 있었죠.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이겨내야죠 또. 죄송한데 근데 지셨잖아요. 올라왔구나. 아우 이렇게 안 맞춰줘도 되니까. 대패라고 해야 될까요? 아, 농담입니다 수산 씨. 아니면 이적입니다. 아 이적이죠 이적, 이적이에요. 네. 어디로요? 곧 새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시작 자체가 그 병사가 실수했다라기보다는 대대장님을 봤는데 뭐 대대장님이 다른 대대장이랑 맞짱 뜨고 있으니 뭐 병사 한번 뵀으면 어떻게 다른 대대장? 야 거기서 실수한 거다. 아, 아. 대대장과 대대장이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소대장으로 갈까요? 병사 방법이 없잖아요. 명령이 안 내려오는데. 새 프로그램이 시작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세 분석을 못해서. 아니 어쨌든 수혜복구에서 수산씨가 고생 많았죠. 맞아. 오자마자 막 분위기 심상치 않고 여러 가지 일이 빵빵 터지고 또 이제 새 멤버들 적응 못하는 거 수산씨가 다 챙겨가면서 수발 들고 엄청 옆에서 케어했는데 진짜 거의 수발 들었어요. 또 둘 다 누나였거든 또. 누나구나. 급류에 같이 휩쓸려 나가는 거. 아 이런. 아 근데 이제 뭐 제가 조금 영향이 더 있었더라면 그걸 또 뚫고 나갔을 텐데 제가 더 연습해야 된다. 그런 된다. 거를 이제 창석이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손 놓잖아. 아, 맞아. 걔는 진짜 그런 판단은 기가 막힙니다. 걔가 주식만 빼고는 손절 타이밍을 되게 잘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싸늘한 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매우 느꼈어. 아니 안. 나는 형을 보는데 형이 나를 어느 순간부터 안 보더라고. 내가 이렇게 막다가 형 보면은 대본을 봐. 대본 보더라고. 맞아, 창석이가 눈을 안 마주치는 타이밍이 있어. 있어요. 그때가 딱
딱 돌아서 타이밍이야. 아, 그거 모르고 천방지축 세 명은 창석이만 막 굽벅굽벅 보고 있더라고. 창석은 이미 마음속에 정리했는데. 형, 형.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산 씨 새로 시작할 프로그램 코너도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형, 그거 짤짤이 쇼. 네. 어, 맞아요. 그거 부활한다면서요. 네, 네, 진짜 네, 축하해요. 2년 만에 없어진 지 2년 만에 지금. 야, 대단한 거야. 2년 만에. 시간 빠르다. 이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솔직히 장담이 없었는데 못 지킬 줄 알았는데 지킬 수 있게 돼서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마지막 그 회차 방송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 근데 진짜 부담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아, 근데 첫 녹화를 했거든요. 엄청 부담했어요. 시작되기 전까지. 그 PD도 진짜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 너무 걱정돼서. 근데 또 그 셋이 또 확실히 케미가 좀 잘 맞으니까 같이 뭉쳐가지고 또 방송 시작하니까 금방 또 그 옛날 2년 전 그때로 또 돌아간 것 같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죠. 그때 어떤 호응이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그때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금방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럼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또 진짜 오랜만에 방송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얘기 나온 김에 홍보를 좀 해야겠네요. 짤짤이쇼가 짤쇼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쇼. 채널을 팠어요. 짤쇼라고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처음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시사 예능 채널로 꾸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입니까? 일단은 편집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좀 이제 적응되고 몸 풀리고 이 풀리면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예전에는 매일매일 했었나? 일주일에 두 번. 두 번 했었구나. 네. 광고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슈퍼챗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아야겠다. 방송국의 채널이라 슈퍼챗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옷은 TBS 거를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새로 구매하신 건가요? 그거를 다행히 TBS 거면 못 가져오는데 그때 그 제작진들이 사비로 그걸 산 거였었어요. 그때도 열정이었네. 그래서 개인 소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창석 씨가 입는 옷은 또 창석 씨 개인 옷이에요. 아, 그래요? 어쩐지 익숙하더라고요. 옷이. 그래서 다 소장하고 있던 옷들이라 가져올 수가 있었죠. 벌써 영상도 하나 그냥 예고 영상인데 몇천 명 7,800이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 돈 나갈 구멍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박지훈 변호사는 이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이? 그것 때문에 제가 돈 쓰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언제 쥐락펴락하냐. 제가 의사는 지금 쥐락펴락 몇 명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까지는 아직 내가 못하고 있어서 그 컬렉션에 변호사 한 명 추가하고 싶어서 그것도 그게 박지훈 변호사라면 의미가 있다. 돈 쓰는 맛이 나겠다. 자리가 원래 가운데셨나요? 아니죠. 원래 지훈이 형이 가운데였죠. 박지훈 변호사. 티저 영상에선 가운데 앉으셨더라고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네. 돈의 맛이 이런 것이다. 아, 다음 녹화 때 담배 사오라 그러는데 사올까 봐. 그 형님 담배 안 태우시잖아요. 아, 안 태우죠. 내 거 가 사오라고. 저는 그냥 그 판만 깔아주고 제작진들이 준비하는 거에도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똑같이 출연자로 계속 함께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도 뭐 수틀리면 제작진도 언제든 그건 가능하죠. 한번 뒤집어 엎고. 근데 아직 TBS에 남아있는 제작진들이 있어서 완전체는 아니에요. 또 앞으로 잘 되면 또 옛날에 그 영광의 멤버들이 모일 수 있으면 또 좋겠죠. 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걸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만든 옷 TBH샵은 한국 토종 패션 기업 TBH 글로벌이 전개하는 온라인 공식 쇼핑몰입니다. 2천만 직장인의 데일리웨어 마인드 브릿지, 국내 최초 3팩 티셔츠 베이직 하우스, 여성 캐주얼 주시 주디의 자사몰로 좋은 소재로 꼼꼼하게 만든 고퀄리티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뭐 입을까 망설이는 남성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부터 주말까지 TBH샵에서 제안하는 코디대로만 그대로 입으시면 깔끔하고 멋진 도시 남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옷 사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 후 카카오톡 친구 10%, 신규 회원 10%, 앱 다운로드 15% 쿠폰을 이용하시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만든 옷이 필요할 땐 네이버에서 TBH샵 검색해주세요. 김여성 씨 또 지난주에 입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지난주에는 회색이었고. 아, 색깔이 달라졌구나. 맞습니다. 하나 한번 입어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검정색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네. 저도 TBH입니다. 네. 봤어요 그거 자켓. 네. 근데 작가용이 잘 어울려 TBH 옷들이. 작가님 네. 평소 스타일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네. 약간 포멀한 느낌으로. 똑 떨어지고 입으시니까. 네. TBH샵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룩백 퍼퓸미스트 프리미엄 라인 광고입니다.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을 더한 룩백 퍼퓸미스트의 신상 골드 앤 화이트 라벨입니다.
품이 있고 고급스러운 남자 향수 베스트셀러 골드라벨 있고요. 요즘 대세 남자 코튼 비누 향의 끝판왕 살냄새를 바꾸는 화이트라벨 있습니다. 악취의 근본 원인은 없애고 그 위에 명품 향을 스타일링하는 룩백의 특별함은 그대로입니다. 무더운 여름 아재 냄새, 땀 냄새가 아닌 명품 향기로 기억되세요. 100ml 대용량 구성의 2+1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검색창에 룩백 검색하세요. 둘이가 아직 목욕을 못 해가지고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이걸 뿌렸어요. 살짝 아주 강아지한테 방향제 뿌리면 안 되는데 이건 되게 은은하니까 프리미엄 라인. 이거는 바디미스트니까 살짝 뿌려줬어요. 이건 향수가 아니니까. 근데 산책 나갔는데 샴푸 뭐 쓰냐고 엄청 물어보시는 거야. 다른 견주님들께서. 노렸네. 노렸어.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아니 근데 그 씻기면 안 돼요? 일정 개월수 미만은? 예방주사도 다 안 맞고 그래가지고 씻겨도 될 텐데 귀찮아서 하지 않습니까? 본인 몸만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주인 따라가야죠. 아, 그렇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더러운 게가 행복하다. 아 그래요? 아, 그런 설치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게인지 방치한 게인지. 아니 뭐 이거 시켜야죠. 근데... 그리고 형은 사람이잖아요. 더러운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여름철 진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냄새가 정말 고급지고요. 오히려 너무 냄새가 강하지 않아서 더 매력적인 골드라벨, 화이트라벨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룩백 퍼퓸 미스트였습니다. 아침 피로 극복 끝판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서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면역과 활력이 동시에 필요한 요즘 코어업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 그리고 면역을 챙기세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2+2 정기 배송 이벤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아, 요거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힘들게. 일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조금 스케줄이 예를 들어 12시 스케줄이면 9시 10시에 좀 개운하게 일어나서 조금 스트레칭도 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은데 항상 피곤하게 11시에 겨우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오니까 쉽진 않아요. 제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살도 좀 빠진 것 같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다 좋을 거라고. 수환 씨가 요즘 일이 많죠. 일이 많고 좋긴 한데 잘 나가네. 이제 몸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맞아요.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들 드시는 거니까 네. 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자 하루 두 알 코어업이었습니다. 구독 안 하냐? 오프닝 토크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노력으로는 어렵다, 반드시 타고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재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예체능 쪽이 거의 다 재능이죠. 재능 네. 기반이죠. 음악, 운동 뭐 다 그렇잖아요. 네.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타고난 반대, 네. 거 8. 저도 노력, 후천적 노력 2. 네. 저도 그 정도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수산 씨는 어떤 거요? 집중 안 해. 아, 진짜 불판이 이거 이 정도면 1인은 못 채웁니다. 어차피 오느라고 안 할 건데 뭐. 여기 이렇게 녹음 중에 내보내는 것도 재미있겠는데. 감독이 다가와가지고 앞에서. 타고나는 것 중에 최고는 금수저죠, 사실. 아, 그렇지. 그냥 돈, 재력. 이것만큼은 정말. 그거는 본인의 노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팔자. 그냥 팔자죠.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실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노력도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까? 노력 중요하죠. 근데 갖고 있는 재능 기반에서 노력을 해야 그 시너지가 더 크게 나니까. 아무래도 모든 영역이 재능의 영역이지 않아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 공부 머리가 있는 거고. 근데 노력으로 안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잘 다가가는 거. 네. 친화력. 친화력. 그것도 타고나는 게 크죠. 그렇죠. 성격적으로. 거의 타고나는 걸로 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어려운데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력해서 그렇게 성격을 바꾸시는 사람들도 종종 봤는데. 아, 그거 되나?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그렇죠. 스스로도 그치. 스트레스 받고. 매연이 많이 나오겠지. 공회전이 많이 되면. 그렇지. 네, 맞아요. 맞아. 정확하다. 쌓이는 게 많이 있긴 할 거예요, 확실히. 네. 그냥 그 몸에서 그게 즐거워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랑 억지로 하는 사람이랑 분명히 느끼는 바가 다를 테니까. 타고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젊었을 때는 아 내가 좀 타고난 줄 알았거든요. 어떤 면으로요? 도대체? 정답.
누렁니. 황니 타고나야죠. 황니 그리고 흡연이나 노력이 할때 이해죠. 그럼 엄청난 노력이 없었다면 거기에 커피까지 지금의 황니를 유지하지 못했겠죠. 개그 처음 시작하고 이제 아마추어를 막 할 때 언더에서 막 할 때는 뭐 주변에서 막 다 아 막 타고났다 천재다 막 이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줄 알고 노력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막 방송 기회가 생겨도 그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그때 팀이 같이 하던 팀이 송황호 씨였는데 생방이 다음날 생방이 있는데 그 생방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팀이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야. 가는 버스 안에서 살짝 짜고 그냥 가사하면 되겠지 가사하면 야, 우리는 애드립이야 이런 식이었어요. 폭망했거든요. 다행이다. 그때 폭망해서 다행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그게 하늘이 주신 나한테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해. 맞아. 그때 망한 게 내가 생각해도 그때 나 진짜 개차반이었거든. 내가 뭐 개콘에서 데뷔한 유명한 개그맨도 아닌데 아마추어 개그맨들 사이에서 내가 무슨 신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를 생각하면 토 나오거든. 누가 같이 개그 짜자 그러면 속으로 막 아 내가 지금 쟤랑 너랑 좀 내 개그를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솔직한 고백 아니야? 맞아. 이런 진짜. 타이밍들이 한 번씩은 다 있지 않았어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좀 과하긴 해. 나도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역겨워. 그때 내가 했던 행동과 주변에서 막 우쭈쭈 해주니까.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생각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거지. 그때만 기억이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 부끄러운 기억이 내 몸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지금도 겸손하려고 늘 노력하거든요. 조금 잘 됐다고 경거망동하지 말자. 경거망동하지 말자. 인생 뭐 별거 없다. 남는 건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 다 떠나간다. 이 생각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도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인성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뛰어나고 훌륭해요. 왜 그래 어색하게. 너무 후드러 까가지고. 어쨌든 그때의 경험들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타고나는 게 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타고난 건 독은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난 건 그냥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 네. 그 이후에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갈지는 본인의 몫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받은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부러워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타고나는 거 아니야? 어떤 거요? 좀 겸손해야지. 아 맞아. 늘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도 사실 타고나는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 나 20대 초반 때까지 개차반이었다니까. 그게 무슨 마을이 키운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회성은 사회가 정말 계속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을 환경에서. 통해서. 네. 근데 결국 그거를 내 것으로 체득하는 거는 자신의 그 DNA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심지어 뉴스만 봐도 사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서 그걸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것처럼 계속 공급은 받고 있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맞아요, 맞아요. 이 끈님이 말하는 삶의 태도는 가정 환경에서 되게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엄하셔서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마라. 네. 너 나대지 마라. 항상 겸손해라. 너무 억누르면 맞아, 그런 맞아, 아이들을 또 보면 사회 나와서 약간 주눅 들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불복이야. 집에서 또 너무 엄하게 예절 교육 같은 거 하면 수산이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풀어도 되는데 그래요? 아직도 약간 군대 생활하는 느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찼는데. 왜 좀 엄하게 가르치셨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으니까 그때는 집 안이 진돗개 발령이 돼 있어요 이미. 아, 진짜? 네. 아빠가 항상 퇴근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항상 진돗개 상황으로 비상대기 각 잡고 있고 그래서 TV 보고 있다가 엄마도 같이 대문 소리가 열렸다 그러면 TV 끄고 동생이랑 방으로 뛰쳐들어서 바로 체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와서 아버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고 아버지라고 아버지 오셨어요. 아니 진짜 무서웠으면 그 전부터 책을 펴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거를 조율을 잘해준 거죠. 엄마도 같이 억압을 하면 우리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숨쉴 구멍을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가 풀어주고 비율이 되게 좋았죠. 할 건 다 했어. 중학교 때 술 먹고 들어왔다가 아빠한테 맞고 맞은 짓을 했네. 중학교 때 술 먹고 맞은 짓 그러니까 난 지금 되게 신기한 거야. 맞은 짓을 해놓고서 엄하다 그러냥 네. 그런 건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무섭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내 행동이 그거에 막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 보다. 그때 유독 환경이 그때 주변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살고 싶었던 거죠.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안 맞고 그래. 막 이러니까 그런 환경에
약간 발만 들여놓은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셔봐 그러니까 먹고 근데 이제 그때 아빠한테 사커킥 한 대 맞고 바로 손절했죠. 어. 사커킥이요? 네. 사커킥 저희 아버지는 뭐지? 그 매로 때린 적이 없어요. 아 그럼 발로? 예. 발로 자 사커 이거? 비율이 좋아요. 진짜로? 사커킥이 그 발로 보통 이제 헤드 쪽을 타격하면 사커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허벅지를 가격해서 허벅지.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는 그게 이제 되게 공포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어.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내가 애를 키운다면은 아 그래도 집에서 아빠는 무서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살짝. 오 근데 곽수산 씨가 무서운 아버지가 된다기에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다. 연상이 잘 안 돼요. 친근할 것 같은데. 모르지 또 모르지, 자기 자녀가 태어났을 거야. 그렇지 모르지. 연애하는 모습도 우리가 못 봤고. 아 어, 맞아. 그러니까 연애할 땐 또 손 쓸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아 또 부전자전이라고 사커킥이겠지. 할로 차. 손버릇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네. 아, 그럼 수산 씨는. 지금 예능인으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끼는 누구한테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엄마. 오~ 아, 어머니가 좀 그런 끼가 있어요? 유쾌하시고 약간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시고 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도 초중고를 생각해보면 친구들이랑 어. 대화할 때 그냥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부류가 있죠. 저는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이 타이밍에 어떤 뭐 애드립이 들어갈까 어. 어떤 말장난을 넣을까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DNA다. 어. 어, 진짜. 어. 이근 씨는 어머니 아버지 중에 있어요? 저는 그냥 타고나. 아 그러니까. 갑자기 갑툭튀했다는 너희 집안에서. 아 왜냐면 아버지 재밌는 스타일 아니고. 네. 어. 어머니도 뭐 말씀을 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막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 근데 재밌는 거 외에 어머니가 뭐 이제 음악 장구.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게 어쨌든 남한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니까 네. 어머니한테 좀 물려받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TV 보면서 배운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사회가 키웠구만. 사회가 네, 사회가 키웠습니다. 사회가. 아니면 장원 형이랑 학교 다니면서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성인이 됐을 때라 네. 안 좋은 것만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헌팅 자리에서 여자에게 계산을 하게 할지 계산을 하게 할지 어? 헌팅을 내가 했는데? 여기다가 계산하기? 빌지 업치기. 아 맞아 맞아. 어떻게 하면 빌지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후천적 영향을 받았지 그거는 아,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진 진짜. 않았어요. 그건 정당하게 우리가 행사비를 받은 겁니다. 아, 웃겨줬고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웃겨줬는데 여자분들도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리고 1차만 마시고 집에 간대. 그럼 대가 받아야죠. 감히 1차만 마시고 그럼요. 가? 그럼요. 이런 건 이제 형한테 배운 거죠. 그러니까 헌팅을 할 때도 테이블 합치면서 저희가 계산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헌팅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전면 금지. 진짜 제가 빡세게 가르쳤죠. 펑고 천 개씩 했습니다. 헌팅 펑고 천 개씩. 저 여자한테 달려가! 달려가고. 이제 이 펑고를 잘못 배워서 이제 그냥 빌지 업치기라던가 아니면 요렇게 이제 상대가 계산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잠깐 엇나가면 지갑에 손대는 친구들. 몇 나오고 그랬죠. 이제 주아인만에 빠져서 거기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었죠. 네. 근데 또 굳이 만류하진 않았습니다. 그거를. 네. 어쨌든 아 이끈 씨 그렇고 저는 확실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게 그런 끼가 있으시거든요. 아버지 친구분들도 항상 너는 끼가 있는데 전혀 정제되지 않은 그냥 그 상태로 상태에 끼고 그 정제된 게 네 아들이다. 좋네. 발전이 된 거네요. 정제된 게 네 아들이다. 이렇게 확실히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나서고 막 이러는 걸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도 내 기억에 아버지에게 나서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나서는 것까지는 잘하시는데 무대에 비해서 결과물은 좋지 않구나라는 걸 나는 항상 그냥 기세로 승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세로. 그래서 항상 나는 퀄리티까지도 갖춰야겠다. 그런 반성까지도 사실 아버지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아, 좋은 영향입니다. 몸으로 보여주셨네. 실패 사례를. 그래서 아,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 물려받은 거죠. 오, 김면성은 이렇게 올곧고 좀 이렇게 정리롭고 이런 걸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 잘 모르겠네.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버지가 네, 그런 거는 또 뭔가 요거를 지켜야 돼. 라는 어떤 원칙 같은 거는 아빠를 닮은 것 같긴 해요. 아빠가 뭐 군대에서 있었을 때 뭐 그 내부 다툼에서 약간 스파이 짓을 해라 뭐 이런 식의 권유까지 받았었는데 그때 그걸 윗사람한테 꼬지르면서 약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대. 그걸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아빠 닮았나 보다. 아, 진짜. 이런 생각했었죠. 작가는 그 일 잘 안 하는 거 누구한테? 중대 출연한 거 어디서 들었어? 이거 진짜 되게 놀랍게도 네. 타고났어.
났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안 가르치셨거든요. 타고 났어. 보다 그분들 생각보다 성실하게 잘 사셨어.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나마 제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 우리 엄마도 아빠도 밖에 나가면 되게 둥글둥글 하시거든요. 집에서들 못 하셔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세상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M장은 어. 안에서는 둥글한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똑같이 배운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 가족한테는 못난 사람. 똑같네.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다 뭐 있어요? 이거 정말 부모님 교육상 나한테 너무 큰 도움이었다 내지는 잘 물려받았다 같은 거? 저는 오히려 엄마가 겁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약간 눈치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혹시 주변에 피해가 가진 않을까. 누가 이렇게 불편해하진 않나. 엄마 이런 스타일이신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방송하니까 저도 겁이 많아서 어디 가든지 행동 좀 조심하고 괜히 막 담배 꽁초 같은 것도 예전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 이거 혹시 모르니까 유명하지도 않아 근데 나 혼자 그냥 조심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성격. 그러니까 너랑 같이 방송하는 그 친구 누구 단짱 누구야? 명민준. 명민준 내가 봤을 때 1년 안에 금방 날아간다고 보고 왜 여자 문제로. 아 거기 복잡해? 응. 근데 수산이는 그보다 오래 갈 거라고 난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조심스럽거든. 명민준은 문제 될 수 있는 자리에. 뭐 어때라는 마인드로 가. 근데 저는 야 근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저는 안 가죠. 아니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러니까 문제 될 것 같은 자리가? 둘 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누가 불러. 아 여자가? 같이 놀고 있는데 그냥 와서 술 한잔 해 이렇게. 또 너네 오면 짝이 딱 맞아. 그러면 명민준은 가. 근데 저는 그게 뭐 소개팅 자리가 아니더라도 괜히 이게 좀 그렇지. 문제가 생길까봐 안 가지. 지금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곽수산? 아니요, 저는 이거 확실합니다. 그래요. 철저하게. 민준이 그 친구 괜찮은 친구야? 친해져야 되겠는데? 이끈아, 내가 먼저 민준이랑 친해지기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민준이를 맛보고 형편을 통해서 한번. 근데 생각보다 명민준은 꿀맛일 거예요. 아주 소문이 많이 들어가. 아, 그래요? 아니 어쨌든 그냥 좀 조심성 많은 맞아요. 스타일이 있고 그냥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자극적인 이 컨텐츠에 그냥 몸을 맡기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험가 스타일이 있어. 모험가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명민준은 모험가 스타일이고 같이 방송을 하고 둘이 단짝이지만 곽수산은 좀 그러면 보수적이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위험한 자리 안 가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게 방송인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태도지. 안전적인 태도지. 그러니까 엄마가 딱 그랬던 게 저 대학교 서울로 처음 올라올 때도 저한테 처음으로 너가 서울 가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딱 하나 고추 조심해라. 고무장갑 잘 끼고 다녀라.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짜 필요한. 그러니까 성인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조심해라. 그 얘기를 딱 하셨어요. 서울 올라올 때. 이게 어머니가 젊으시니까 이런 말도. 어머니가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6살인가 6살인가 차이가 안 나. 맞아. 엄마 72년생. 굉장히 젊으시네. 그래서 그런 조심성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아, 그러면 그 진짜 소중한 거 배운 거다. 진짜. 그러네. 있어 다른 분들은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집안이 넉넉진 않았지만 그 정서적으로는 되게 충만하게 키워주셔서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서 막 주목받아야지 내가 사랑받아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욕심이 없다. 그런 욕심이 없어요. 사랑받는 사람 공격해야지 이 말도 아 맛있겠다. 사랑받는 사람 공격해야지 이런 말 있지.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지? 물어뜯어야지 저놈이다.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주셨죠. 네, 그냥 겸손하라고 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막 너무 나대지 않아도 된다. 굳이 막 어필하지 않아도 돼. 약간 이런 라는 거. 거를 그냥 경험으로 그냥 분위기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냥 너가 끌어내리면 된다. 자연스럽게 너가 그냥 웃음을 주면서 끌어내려라. 알려주시. 아, 1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보이지 않지만 오래가는 2등이 되어라. 이런 것도 소중한 자산일 그렇죠. 수 있죠. 근데 사회생활 해보면 저는 그런 게 되게 제 결에도 맞고 막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가서 막 돋보이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아, 그 좀 성향이니까 그거.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거가 굳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걸 저한테 좀 알려주신 것 같아서 좋다, 그런 게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세요. 본인이 뭐 저 도와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서 조금 죄송해서 그런 말씀을 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장원이 너 그래도
그 DNA가 내가 준 거야, 그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 아~ 네. 근데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렇지, 맞는 얘기지. 근데 그 들을 때마다 인정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그럴 때마다 형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아빠 닮아서 통풍. 어. 아빠 닮아서 탈모. 탈모. 리스크가 너무 큰 대물림이었다. 아니면 그걸 아셔가지고 그래도 너의 끼는 날 닮았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농담만 진담만으로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물려받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왠지 그대로 인정하기가 싫어가지고 내가. 근데 그 돌이켜 보면 아들을 그만큼 인정한다라는 얘기인 맞아. 것 같은데. 어, 멋있다. 아들이 그치? 이렇게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게 내 피가 그래도 들어가서인 거잖아. 네. 생각이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랑스러움이 깔려 있는 거지. 어,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부담스럽다. 이해합니다. 포장이 안 되네요.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냥. 쑥스럽고 그 쑥스럽고 막 그래서 그대로 안 받게 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님들한테 좋든 나쁘든 물려받은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토크 마무리하고요 잡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장객 시작부터 늘 함께해온 은하수 사과와 소백지향 홍삼, 소선당 한우 이 세 개의 쇼핑몰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된 쇼핑몰의 이름은 은하수팜입니다. 건강한 우리 농축산물을 소개해온 세 개 쇼핑몰을 이제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하수팜 오픈 기념으로 회원 가입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3종의 할인 쿠폰을 즉시 발행해드리고요. 또한 각 쇼핑몰의 대표 상품이었던 사과즙, 홍삼 스틱, 한우 등심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가격으로 오픈 세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은하수팜 검색 부탁드립니다. M장기에게 3대 광고 제품인데요. 요 제품들이 하나의 쇼핑몰로 통합되었습니다. 바로 은하수팜이에요. 자, 요 세 개 제품 즐겨 이용하셨던 분들은 너무 간편해진 거죠. 그렇죠? 한 군데서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저도 이 한 군데서 다 구매해가지고 얼마 전에 손님 맞이 잘했고요. 너무너무 간편하게 잘 주문했습니다. 은하수사가 좋아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소백지와 홍삼으로 건강관리하시는 분들, 소선당 한우로 집에서 즐기는 한우의 즐거움 느끼시는 분들 기억해주세요. 은하수 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운동뿐만 아니라 식이요법도 정말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자 올해 여름은 더 메디닥터 몸피 쉐이크로 굶지 말고 건강한 다이어트로 이쁜 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여름 몸피 쉐이크가 여러분의 몸매를 책임지겠습니다. 네이버 내일 도착 보장 시스템도 도입해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6월에는 제품 구매 후 포토 리뷰 작성 시 네이버 페이 1,000원도 적립해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6월 한 달간 구매자 전원 네이버 포인트 6% 적립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산 씨는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지금도 고생해서 빠진 거죠 지금? 아 요즘에 제가 풋살에 좀 맛이 들려가지고. 어 운동을 좀 하시는구나. 매부쇼 팀. 재밌어서. 네. 안 나가는 날에도 집 앞 공원에서 막 네. 트래핑 연습하고 혼자서 막 드리블 연습하고 땀복 입고 하니까. 난리났다. 아 그 땀 흘리는 재미에 요즘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아 채용님은 풋살 못해도 이렇게 가혹하게 혼내십니까 연습하라고? 거기는 아우지예요. 진짜. 야 이 새끼야! 땀복 입고 트래핑을 보통 취미활동으로 하는 축구면 안 하거든. 네, 거기 나오집니다. 자, 근데 이제 붓기가 빠진 걸 수도 있습니다. 살이 빠진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자, 그 먹는 것까지 관리해주시면 더 쫙 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빼실 수 있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먹는 건 안 하시잖아요. 몸핏 쉐이크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의사들이 만들었습니다. 더 메디닥터 몸핏 쉐이크였습니다. 구독 안 하냐? 내년에 결혼을 앞둔 여친과 동거 중입니다. 같이 살아보니 연애할 땐 몰랐던 여친의 장점을 더 많이 알게 돼 식 올리고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는 삶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친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다 보니 식사는 주로 배달 어플을 이용합니다.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여친의 리뷰 내용과 요청사항을 최근 들어보게 됐는데 내용이 제 기준에선 너무 참담합니다. 여친은 평균 2점대의 별점 리뷰를 갖고 있었고 음식을 문 앞에 놓아달라고 선택한 배달 요청과는 달리 가게에서는 바닥에 음식을 바로 놓지 마세요 라는 모순된 요구를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동 맛이 어쩌고 하며 작성한 가게를 들어가 보니 우동 전문점이 아닌 분식집에서 파는 4,500원짜리 메뉴더라고요. 그 뒤엔 우동 국물이 시판용 간장 육수다, 역시 싼 건 어쩔 수 없다, 이래서 비싼 거 먹어야 한다 등의 리뷰를 남겨놨습니다. 또 김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기된 가게에서 주문을 해놓곤 김치가 중국산이네요 라며 별점 1점을 매긴 것도 수없이 많았어요. 또 기가 차는 건 본인 취향 아니라며 별점 1점 준 것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콜라가 C사가 아니네요, 김밥에 오이가 들어갔네요 등의 내용. 억지스러운 내용이 가득한 여친의 리뷰를 보니 한없이 사랑스럽게만 보이던 여친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요? 이거 리뷰가 평균인 건가요? 아무리 자유롭게 쓰는 리뷰라도
불만 있는 거 죄다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아셨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인데 네. 모든 게 완벽하게 나랑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의외의 부분에서 좀 놀라운 지점이 나타난 겁니다. 까탈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약간 싸늘합니다. 많이 이상한데요? 타짜 대사처럼 싸늘하다. 날아와 기수가 날아와 꽂히는 느낌이에요. 진짜. 맞아요. 네. 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론 상대의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진짜 본인의 감정이라든가 솔직한 심정이 다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연인과 가족을 대함에 있어서 그렇게 속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게 다르지. 이게 그러면 최근에 힘든 건 아닐까? 사람이 힘들잖아요. 네.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런 악플 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수없이 많았대요. 그러면 합심해서 욕합시다. 방송 균형으로 가지 말고 욕해 아니, 욕해 욕해. 욕하세요. 이렇게 시도 솔직하게. 아니, 만약에 욕을 작성할 시기를 일단 그래도 봐야지. 예를 들어 진짜 형이 얘기한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지 혹은 약간 마법 여성분들 한 달에 한번 그 예민한 그 시기였는지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보통 마법에 걸렸을 때 여성들이 그냥 도라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좀 심하지 않아요? 편차가? 아니요. 그래도 도라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내 생각에는. 근데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쌓여가지고 그때 폭발을 할 수는 있어. 그때 켜켜이 쌓였던 것이 그때 폭발할 수 있지만 평소에 엄청 마음에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누구나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고 그게 남에게 보이기에 불끄러운 방식일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하는데 어제 남자친구가 그게 뭔지 여자친구의 그게 뭔지 알게 됐는데 아 이건 좀 너무 싸늘해 나는. 나도 많이 싸늘해. 이게 누군가 피해자가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진짜 이 뭐야 비수를 날리는 거 아니야. 이게 최악의 상황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누군가랑 결혼하기 전에는 술도 그래서 막 먹여보기도 하고 밑바닥 모습을 한번 봐야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해봐야 나중에도 대비가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바닥인지는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꽤 많이 바닥인 것 같은 느낌이니까 남자친구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립을 안 남겨요. 원래 안 남겨요? 1도 안 남겨요. 근데 어떤 식으로 최악일 남겨요? 때 하나 남겨요. 뭐라고? 뭐 예를 들어 안쪽에 내용물에 비닐 야 그거는 조각 같은 게 들어가 그거는... 있거나 그거 무조건 남겨야지. 뭐 머리카락 같은 게 들어가 있거나 그거는 다른 피해자들을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실수일 수 있으니까 그 사장님한테 경각심을 알려드려야지. 주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그 식당 토크 나왔을 때도 저는 맛없다 얘기 안 해요. 그냥 안 와요. 네네 그랬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배달 음식도 그래요. 그냥 맛없으면 그냥 맛없구나 맛있으면 맛있다 리뷰를 일체 안 남기는데 네. 정말 상식 밖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말도 안 된다 싶을 때는 그냥 1점으로 한 다음에 남겨요. 그거는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지금까지 배민에 남긴 리뷰 딱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아니 뭐 그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생이나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은 당연히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아예 안 남기세요, 여러분들? 네, 저 그 네이버에 남긴 적 있어요. 제 병원에 간 적이 예전에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직원분들이랑 간호사분들이 손님들을 다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다 기다리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막 시시석거리면서 너무 심하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병원들이 있어. 근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다들 예약을 하고 온 분들인데 일단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 그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복도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손님들 보는 앞에서 막 떠드는데 아니 일단 그러면 예약을 받지 말았어야 됐고 아 뭐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런 모습을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의사 선생님이 아실까? 이 원장님이 진짜 원장 선생님한테 알려주고 싶어. 처방을 받아서 영수증을 원래 달라고 안 하는데 영수증 저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거 네이버 리뷰에 남기는 거예요. 저는 이 병원 솔직히 만족은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 모습이. 그래서 그 기다리는 5분 정도 기다릴 수 있었지만 그 기다리는 5분이 너무 지옥 같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안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남겼는데 연락 왔어? 네이버 알림에 뜨는 게 1,000명 이상의 고객이 제 리뷰에 도움을 받았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마음이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씁쓸하더라고. 너무 좀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네, 좀 그랬어요 마음이.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쾌감이 더 크지 않았어? 조금 가자 2,000명. 네, 환자를 무시하지 마라. 2,000명 가자. 아니 왜냐면 나는 너무 통쾌한 게 이런 경험 다들 한두 번씩 있거든. 나도 가는 병원 있는데 이유도 없어.
예약 시간에 갔는데 뭐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리게 해. 근데 병원들은 이게 아파서 온 거고 그 사람들이 간절하니까 네. 지네들이 무슨 갑이야. 맞아요. 왜 이게 진찰 시간이 늦어지는데 이제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아. 맞아요. 근데 앞에서 지들끼리 희덕거리는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너무 빡쳐요 진짜. 네. 그리고 뭐 기다리라고 할 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다 이렇게 아니라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아 싸우자는 건가 약간 거기서부터 좀 화가 났습니다. 이제 물론 힘든 직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전형적인 영혼 없는 말투로 얘기하잖아요. 너무 싫어. 저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도 저는 왜 싫었냐면 힘드신 똑같은 마음이야. 힘드신 거 아니까 더 내가 살갑게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하고 이거 건강 했는데 뭐 하셨어요. 순간 저는 그 순간 화가 너무 많이. 그치 화 나죠. 그러면 저는 약간 또라이처럼 갑자기 사람 바뀌어가지고 개싸가지 없이 해요. 진짜 어디로 가라고요? 오케이. 그 정도? 나 진짜 나는 거기 좀 약간 병적인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갑게 최대한 친절을 했는데 그거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면서 들어온다. 오케이 한번 내가 보여주지.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보여준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도 뭐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데. 근데 원래 그 평균 선을 넘어가기가 어렵지. 그런가? 원래 친절한 사람이고. 그런가? 내가 봤을 때 너만 아는 복수 같은데. 그 모 스트릿 브랜드 매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약간 전 세계 매장이 결이 좀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 대응하는 직원들이. 왜냐면 컨셉이 그래요? 스케이트 문화 기반이다 보니까 약간 악동들을 데리고 이제 직원으로 알바를 파트타임 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장 분위기였대. 근데 그게 약간 그거의 약간 특징 같은 느낌으로 전 세계가 좀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 지인이 그 매장에 가서 이거 사이즈 있어요? 그랬는데 말을 듣고 3초 동안 정적? 손가락으로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나라요? 네. 오 진짜? 그래서 그 지인이 아 여기 브랜드 분위기가 이거구나. 사이즈 없어? 이건 있니? 말 그게 싸가지 없겠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줘야 되나 봐. 그러니까 얘가 약간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대응을 잘해줬다고 하더라. 형 입술 파르르 떨리는 거 보니까 형 이야기 같아. 얘기하면서 그, 열받지? 너도 열받았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 저는 온라인 쇼핑합니다. 느낌이 느낌이 아니 아니야. 맞지? 아니야. 아, 진짜 열받지. 근데 듣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응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진짜 그지 같은 소비자들도 엄청나게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그런 컨슈머도 있지. 네. 어쨌든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용납이 다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결혼을 앞둔 제 남자친구가 악플러였다. 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그 배달 어플이 아니라 뭐 다른 커뮤니티나 뭐 어떤 일정 채널에 뭐 악플을 계속 다는 사람이다? 저는 못합니다. 너무 싸늘해요. 저도 이제 방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글을 남긴 했는데. 이유와 명분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악플러랑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같이 이제 결혼을 살다 보면 좋은 시간들도 많겠지만 안 좋은 시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시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안 좋은 순간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가 그 해결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봐라 그런 맞아, 게 맞아. 그런 것 때문일 거야. 맞아, 맞아. 부모님하고 생긴 갈등을 어떻게 맞아.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그게 곧 결혼했을 때 나한테 하는 행동이고 맞아. 나한테 보이는 모습일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결혼하면 이런 모습들이 그 상대가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싸늘함이 느껴지잖아. 맞아요. 가장 약자에게 하는 모습 가장 화난 모습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나한테 할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걸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 네. 이런 악플러들을 대하는 직업이기도 하잖아 우리가. 왜냐면 어떤 컨텐츠든 어디서든 이렇게 대면하는 상상 같은 거 안 해봤어요? 악플러가 실제로 내 앞에 있다면. 저 해봤어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다 막 이런 것도 막 시뮬레이션 돌려봤어? 아니 말을 하고 싶진 않고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사람을 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어줄 거 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번 만난 적이 있어. 아 진짜? 외부쇼 앞에 네. 와 있는 거야 누가. 그래가지고 뭐 인사하시길래 뭐 팬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 아이디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분이 항상 그 그렇게 대한 악플을 남기시는 분이었어.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이분을 감아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 아 형님 너무
너무 빡세. 어. 너무 또 좋아해 주시는 거 알지만 조금 이렇게 착하게 좀 사랑해 주세요 형님.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형님 알겠습니다. 대인배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일했죠. 네.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댓글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이제 저랑 명민준이랑 같이 하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너네 둘은 이래서 안 된다. 어린 놈의 새끼들이 게으르고 영상 안 올리고 뭐 진짜 아니 그렇게 인사했는데도? 했는데! 아 근데 그거는 했는데! 아 반전이다. 나는 오히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감기면 더 충성팬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쉽게 교화되지 않는구나. 근데 진짜 보통 그런데 보통 막상 만나면은 그냥 별로 악의 없이 남겨가지고 아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막상 보면 아이 잘해야겠다 아이 뭔가 좀 욕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약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니었네. 아 그리고 막 그날 저 가는데 제 거 BM 막 사진까지 찍는 거야. BM도요? 막 사진 찍으면서 찍어도 돼요? 형님 뭐 찍으셔도 됩니다 하고 찍고 이제 네 들어가겠습니다 갔죠. 그거 올리면서 어린 놈의 새끼가 좀 아니다 진짜 대박이다. 야 와 내가 볼 때 네가 감겼네.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 나눠놓고. 와, 네. 아, 진짜 내가 힘들다. 그건 아니다. 네, 이제 그 또한 그 형님도 그 안에서 노는 거라 생각하고. 아니야, 그거 생각하지 마. 와, 깜짝이다. 그건 인간 사이의 예의가 아니지. 생각보다 실제로 만나 뵙잖아요. 네. 인상이.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좋아. 일상 사회 구성원들이에요. 악플러라 그래서 뭐 험악하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맞아. 연예인들이 막 경찰서에서 대면했을 때 놀라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막 심지어 아이들 가르치는 막 초등학교 교사 막 이런 분들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상은 해보는데 상상 속에 대화는 없어요. 만나는 순간 일단 이의가 없어요. 대면하는 순간 일단 이가 털리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가 힘드신 상황이 되거든요. 상상이니까 MC 자몽 까만 거 뒷모습이 보이죠. 펀치를 맞고 돌아가는 모습. 네. 근데 악플도 무슨 무플보단 낫다. 아니야 무플이 나. 무플이 나요. 아 견뎌내기 어려워. 그 이재석 씨가 얘기했잖아요. 악플도 관심이다. 그런 관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맞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욕하신 거라고. 그거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너무 공감됐어요. 이재석 씨 하는 거. 어쨌든 이 여자분에 대해서 느끼는 본인의 싸늘함, 무조건 네. 고민이 될 만한 무조건 파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야, 넌 한번 네가 한번 했다고 나도 되게 쉬운 거야. 난 되게 쉬운데? 와이다! 이게 오히려 모두를 위한 거야. 기회야. 다운 그냥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개 연애하다 이별한 거예요. 맞아. 그것도 맞아. 아니에요. 맞아. 서류 작업 이미 진행한 거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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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히 주신 마지막 기회를 잘 이용한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리뷰를 보자마자 이 고민 자체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사연 보내고도 안 해. 이 보는 순간 예스. 이제 온 우주가 나를 날 보았다. 이걸 내가 몰랐더라면은 큰일 날 뻔했구나. 맞아 맞아. 맞아. 바로였지. 맞아 맞아. 이게 우주의 시그널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안녕.